제가 먹을 것은 한국의 맘스터치 호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 치킨 버거 전문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 이렇게.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메뉴로 한번 시켜봤고요.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치킨 메뉴로서는 아무래도 KFC가 좀 대표적이긴 한데, 이 레드루스터는 되게 오랫동안 호주에서 사랑을 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레드루스터에는 통 로스트 치킨도 있고 버거도 약간씩은 다른. 저도 사실 호주에 있으면서 레드루스터를 그렇게 자주 먹어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메뉴들이 나왔는데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오리지널 버거, 치킨 윙, 치즈 너겟, 헬파이어 버거, 감자튀김. 네, 그리고 음료수죠. 레모네이드 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프트. 패티가 생각보다 두툼합니다. 소스는 그냥 마요네즈? 그냥 간단한데 맛있네요. 감튀김. 치킨 소금, 치킨 소금. 오리지널 치킨 버거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치즈가 들어간 덕이. 치즈가 그 늘어지는 치즈가 아니라 그걸 생각했는데 그냥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사이사이. 이번엔 치킨. 맵거나 하진 않아요, 전혀. 로즈마리 가 들어갔나? 로즈마리 향이 나네.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바삭함?
허브가 좀 더 추가된 치킨이지 않나. 다음은 헬파이어 버거. 소스가 빨간데요? 어디 한번. 오. 오케이. 징거버거의 한 3배 매운 거. 오. 제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그 월남고추 있죠? 조그만한 거. 그게 들어간 거 같아요. 오. 여기 참깨 보이세요? 참깨 보이실라나? 하얀색 참깨들. 참깨와 너겟 새로운 조합입니다. 마지막 피스. 네, 이렇게 호주 버전의 맘스터치 같은 브랜드의 버거를 먹어봤는데요. 호주 브랜드만의 치킨 버거 전문점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레드루스터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